as powerful. Few things are as powerful as love. As love. Poison is yet powerful. Love. 오늘은 비양도 4일째 되는 날인데 날씨가 화창합니다. 전에는 바람도 제주도 없고 풍랑도 아주 거센 편이었는데 지금은 미풍이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햇살이 해수면에 비치니 물비늘이 이렇게 이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우도 남쪽에 있는 건멀레 해변하고 우도 등대를 탐험할 계획으로 지금 해안도로를 걷고 있는데 참 바다 빛깔도 좋고 바람, 뭐 햇살, 보이는 풍광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아주 분위기를 있는 대로 갖춰주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돌로 이렇게 형광화를 했네. 걷는 위치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물비늘도 아주 제각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멀리 보이는 저 먼바다 풍경도 더없이 좋습니다. 참 멋집니다. 건멀레 해변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이 풍경을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팔자를 그리네. 팔자를 그려. 여기 있고 저 위에서 보니까 막 재밌게 돌긴 돌던데. 코끼리 같다고 해주세요. 코끼리. 그래서 우도 팔경 중에 여섯 번째 후해성벽이라고 우도의 뒤쪽 바다 절벽이 아름답다는 모습입니다. 우리 전화기 꺼내서 저한테 주시면 이쁜 사진 찍어드릴게. 사진 필.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도봉 산책로 저기 말 있는 당나귀 있는 쪽으로 갔더니 이리 가라고 그래서 거긴 당나귀만 다니는 길이래. 그지? 아 여기 무슨 우도봉 올라가는데 여기도 둘레길이네 보니까. 어? 둘레길 막고 있네. 는 완전히 초원이야. 그리고 목장이고. 오우, 여기 호수가 아니라 이제 뭐 저장 저유지지. 좋지. 새로 국가에서 한번 좀 잡나? 등대가 불어버려. 들어온다. 천진왕이야. 그 천진왕이야. 한눈에 보이네, 우도가.
위인등대. 등대를 왼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등대 지나서 팔미도 등대. 이게 등대 모형을 이렇게 한 거야. 독도 체형. 독도를 모형으로 해 놓은. 갈 수 없으니까 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아이고, 이쁘게도 해놨네. 아, 이건 뭐 이렇게 멋있는 등대가 있어? 여기는 프랑스 등대예요. 프랑스 등대. 포르두안. 아, 요거는 어디 거야? 이건 동유럽 같은데? 독일이에요. 독일. 아, 독일 등대. 나라마다 그 나라의 등대 있네. 그러네. 덴마크. 아, 덴마크. 네, 안홀트 등대. 1560년도에. 임진왜란 이전에. 성산 일출봉. 둘레길 표시하냐? 여기가 둘레길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말이 나와 있냐? 너 왜 나와 있니? 어? 이 노랑다리가 불이 쫙 켜져 있네. 이쁘구만, 밤에도.